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모든 게 궁금해 하지 your day. 네, 오늘은 또 어떤 IT계의 소식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구구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18일에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웹엑스 기반 비대면 간담회를 병행했는데요. 정부가 다른 것 대신 웹엑스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보안 때문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의에선 보안성이 높은 웹엑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웹엑스는 모든 회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암호화되는 종단간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안을 지키려는 국회의 노력과 시스코의 기술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할 경우에 코로나19를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연구팀은 스마트워치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심장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연구를 총괄한 로버트 히어텐 부교수는 비강면봉 검사보다 코로나를 조기에 확인하는 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양성 환자는 7일 전부터 심박수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증상자들도 빠르게 판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는 기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됐죠. SK건설이 지난 13일 경주지역 폐기물업체 YS텍의 잔여 지분 30%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폐기물 처리로 사회에 공헌하는 건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최 회장의 말대로 리사이클링은 폐기물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20% 안팎일 정도로 고수익이랍니다. SK의 리사이클링 산업,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